바람이 부는데 캠핑을 해도 되느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캠핑을 해도 되느냐. 저희 짱 캠핑이 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 캠핑하는 방법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프부터 쳐야 됩니다. 타프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비가 좀 더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더 많이 불때. 잠깐만, 우리 가운데 이거 없어졌나? 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 5월 달에 폭풍이 온다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캠퍼분들이 캠핑 사이트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의를 남겼다고 해요. 바람이 부는데 캠핑을 해도 되느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캠핑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 짱캠핑이 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 캠핑하는 방법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층부터 라고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타프부터 쳐야 됩니다. 타프부터. 자, 일단 갖다 놔요. 비가 올 때는 갖다 놓는 게 좋아. 일단 앞에다가. 앞에. 일단 다 뿌려놔, 빨리. 그리고 오늘은 너무 높게 들지 마세요. 짧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따 비가 좀 더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더 많이 불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부터 좀 할게요.
너무 힘들다. 이야. 일단은 지금 세팅은 다 했습니다. 지금 약간 이 소강상 비가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부랴부랴 세팅 좀 거의 다 했고 세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일단 쇼패 쳤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송화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오늘 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아까 뭐 노란 게 다 예, 송화가루 지금 다 시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다가도 이쪽 보니까 여기 흙이 또 다 묻어가지고 이게 또 마음이 안 좋네요. 이게 다 말린 다음에 그러고 가야지. 근데 왜 이거 잠깐만 우리 가운데 이거 없어졌나? 쇼페 요 가운데 물이 고였는데 지금 여기 원래 여기 고이면 안 되는데.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거꾸로 됐네. 그거 뒤로 돌려줘. 위로 올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 리치볼이 지금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물이 고였었습니다. 원래 이쪽이 이 리치볼이 물 고이지 않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이 아지장만 하면 요거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타프를 이렇게 바로 앞에 쳤고요. 오늘 첫 타프 오늘 쳤고 냉장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개시를 했고요. 지금 우드 쉘프 그리고 쓰레기통 이쪽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스노라인 이 큐브 테이블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저기까지 연결을 했고 이 경량 테이블이라서 이렇게 좀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 대신 수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납의 이점 그리고 이 높낮이 조절 그리고 여기 메쉬망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좀 사용이 편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플레이트 버너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 플레이트 버너 오늘 사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요리를 좀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강연 버너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강연 버너를 사용을 하면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아직 좀 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받아놨습니다. 손 씻는 물을, 빗물을 받아놨네요. 비 오는 날은 땅이 물러서 장팩을 박아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 지금 크로스로 이렇게 두 개씩 박아놨어요. 팩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고, 막 크로스로 두 개씩 장팩을 두 개씩 박아놨습니다. 여기 아까 한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물러서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다 두 개씩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땅이 물을 때는 좀 일단은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까지 불게 되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두 개씩 박아놓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패드 두 개씩 박으세요. 자 기름을 쓱 발라보고 세게 다 됐어. 튀니까 됐네. 어린이날이라고 스테이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아빠한테 보냈어.
갑시다. 짠, 짠. 짱개비. 짱개비. 짠, 짠. 짱개비. Well, let's be lovers tonight and count the stars in our eyes. Discover how they align. Let's be lovers tonight. 큰일 났어요. 지금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 비도 맞고 막 그랬는데 제가 위에 반팔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큰일 났네요. 망해버렸다고? 망했네. 어떡하지? 그나마 긴 걸 입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나마 긴 거? 아 큰일 났네요. 라미님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 저 비 옷을 그냥 계속 입고 있어야 되나? 근데 저거 너무 답답해. 막 땀나고 막 땀복이야 땀복. 와 뭐 하시나요? 비빔면 배 뭐예요? 비빔면 배홍동. 배홍동 하시나요? 네 배홍동에 맛있는 냄새 골뱅이 묻혀놨거든요. 아빠가 사주니까 아빠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먹을래. 어우 배 먹을래. 골뱅이 비빔면입니다. 참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참기름 없어? 저기 있는 배. 매워? 매워? 자, 그러면 아빠 저 우정은 이런 물이 고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이쪽이 이렇게 고였어요. 물이 이렇게 고이면 안 돼. 텐데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리는 게 나아요. 이쪽을 그냥 내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더 올려버릴까? 얘를 올리고 얘를 내려야지. 야, 금방 싸요, 지금. 그래, 그냥 이렇게 놔둬. 지금 이렇게 물기를 이쪽으로 내버렸어요. 이쪽 아예 낮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기를 내버렸습니다. 위에 쪽이 근데 지금 저 쇼배랑 연결한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저쪽을 지금 좀 수정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폴대가 좀 없어가지고 폴대만 있으면은 밑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주선 보이네. 오랜만에. 야, 좋네. 빛들이 좋다.
방금 어머니한테. 어머니 귀 안 와요. 보자 맞아. 뒤쪽에 배송을 좀 내야 되나? 배수로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물을 스며드는 건 잘 스며드네. 물이 넘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비에는 뭐 넘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넘쳐도 내일까지만 온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웅덩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다행히 뭐 저 텐트 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이쪽으로 지금 이제 물길이 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물길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내려가겠네요. 막걸리는 양평 용문산 은행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용문산 은행 막걸리 한잔 해보겠습니다. 짠! 짠! 짱예비! 씹어볼까? 씹어줬네. 뭐? 그쪽, 저쪽인데. 개구리 왔어. 아니 뭐지? 약간 올 맹꽁이. 맹꽁이? 저기니? 이적? 이적이야? 다행이다.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저기, 야, 많이 움직이는데? 어디, 어디? 아, 씨, 큰일 났네. 잠 못 자겠는데? 야, 잘 잠가놓고 자야겠는데?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저기 있는 거야. 안 움직여 지금. 맹꽁이? 그걸로 툭툭 쳐봐 이렇게. 아니 바닥을 쳐보라고. 바닥을 가라고. 이거 여기 안 잡히잖아 지금. 아 맞을까봐. 뭔가? 야 완벽하게 은폐은폐를 하고 있네. 물 잘 내려가나 보고 해야겠다. 물이 잘 내려가나. 이쪽은 잘 내려가고 있고. 자, 잠깐만. 여기 물 다시 채네. 여기도 다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이쪽으로 내려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 하나 꺼주는 거야? 좋았어. 귀 붙었어. 그래도 그녀는 굶는다. 아, 뭐였어? 아니, 근데, 어떡하다. 아, 근데 저거 꺼야 될 것 같아. 불. 불 끄고 저쪽으로 지금 이쪽 불이 너무 세가지고 벌레들이 너무 이쪽 와가지고 지금 크레모 저쪽으로 하얀색 불 켜놓고 유인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벌레들이 오면은 이렇게 써보세요. 벌레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짠, 짠, 짱캠핑! 비가 와요. 어우, 비 많이 온다. 밑에 지방 막 이렇게 물 쳤대. 폭우폭우가 내려진 강구와 전남 지역에도 오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야, 이거는. 야, 이건 너무 큰데? 손가락이랑. 야, 얘는 어떡하냐, 얘는? 그대로. 이거예요? 그림자? 어. 엄청 크지? 이거 어떻게 했냐? 아빠도 못 찾겠는데, 이거는? 아, 뭘. Well, let's be lovers tonight. And count the stars in our eyes. Discover how they align. Let's be lovers tonight.